해산물 죽순 볶음을 해보겠습니다. 재료는 모둠 냉동 해산물, 녹인 것, 삶아놓은 죽순, 새송이, 세러리, 대파, 마늘, 당근, 레몬, 청경채, 그 다음에 볶아야 될 오일, 소금, 후추, 굴소스, 특히 굴소스가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참기름을 약간 두르겠습니다.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전분물을 준비했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즉석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팬을 달고 오일을 두르고요. 오일이 달궈지는 사이에 딱딱한 재료부터 썰어 넣겠습니다. 잡아지 않게 바로바로 것도 있구나. 만약에 타자니가 너무 탈까봐 지금 이렇게 해산물 기본 소금간을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불소를 좀 넣으니까 그 다음에 술을 좀 뿌려주고 레몬즙, 연물은 해물인가 볼지. 청경채는 제일 나중에 아삭아삭한 면을 살려줘야 됩니다. 소스 넣으시고
색을 충분히 살려주는 이해. 전분물을 꼭 안 넣어도 되는데 살짝 넣어주는 게 농도나 맛에서 좀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약간만 불러줍니다. 그래서 좀 이겨다 넣겠습니다. 담아 보겠습니다. 냇물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고급스러운